처여영의 해남 여행. 어디든 함께 갈수 있는 노트북이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아, 저도 이제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집필하게 되고, 그래서 늘 노트북과 함께 가거든요. 노트북이 필수품이자 어떤 친구가 되는데, 그런 노트북을 이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윤희와 복영은 쿠키 크림이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쿠키 크림을 친구와 약속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인주로 쓰는 평범하게 보네.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제가 순식간에 순수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몬티 주베이의 삶과 죽음은 상처에 바람을 불어주는 기구가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기발한 어떤 제품이 등장하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재미와 위로를 줍니다. 꼭 이렇게 보시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맛담은 정체불명의 담배가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금지된 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위로를 주는지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금기를 같이 경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서.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얼굴을 가려주는 마스크가 주는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한데, 반대로 또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주인공의 어떤 귀여운 매력이 발산되는 영화이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는 집은 고무다라이가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고무다라이는 뭐 어렸을 때 거기서 뭐 목욕도 했고, 지금은 거기 김치도 담그고 아직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의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특히 위로가 되는 어떤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What We Leave Behind는 충전 중인 휴대폰이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휴대폰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연락이 올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할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어떤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정말 형식적인 것도 아주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미사진관은 잘 나온 사진 한 장이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마지막 사진을 남긴다면 어떤 사진을 남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동안 찍혔던 잘 나온 사진들이 떠올라서 상당히 위로가 된 작품입니다. 네, 잠이 오기 전에는 연인이 만들어준 선물이 주는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선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들을 주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마지막 선물은 어떤 것이 될 거고, 또 그것은 영원한 어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2022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6인의 큐레이션, 감독이 장르다. 지나친 관심 부탁드립니다.